안녕하세요. 회사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챕터 8강입니다. 3-7 호남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전부 다 섞어놨죠. 시작합니다. The employer. 사장님이죠. 여러분, employee는 고용하다 이런 뜻이죠. 명사 대 ing, 동사가 아니다. 보이는 관대하게. 이게 동사죠? 도와주었습니다. 그 종업원이요. 풀도록, 지각동사, 사역동사, 해석의 특징,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 된다. 늙은이가. 됐죠? 이 단어 암기하시고요. 자, 2번입니다. 그 사장님은, 자, 전면구죠. 어디 어디에 있는, 이제 명사대 전면구, 그 회사에 있는, 도와주었다.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 문제가, 문제를 이루는 순간 깨진다고. 그죠? 그 문제가 풀려지도록. 바이, 뭐뭐에 의하여죠. 그 종업원에 의해서. 자, 2-1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장님. 여러분, 자, 이 문장의 구조 이렇게 딱 어때요? 보이나요, 여러분? 이렇게. 자, 문장의 구조가 명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 그죠? 이게 명사가 나오면 우리 끊어야 된다고 이제 끊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목적격의 생략이죠. 자, 가로를 쳐야 되겠죠. 관계대명사 이렇게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치는 문장의 구조입니다. 해석합니다. 그 사장님은 모두가죠. 모두가 존경하는 도와주었다. 그 문제가 풀려지도록 by the employer. 그 종업원에 의해. 어떤 종업원입니까? 관계대명사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어동사. 생략이 안 된 형태네요. 그가 좋아하는. 3번으로 갑니다. Volunteers. 자원봉사자들은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때 나오는 아프리카가 여러분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 where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where 해석한다 안 한다? 해석한다 안 한다? 해석 안 한다. 뭐야? 사람들이 고통받는 니은으로 끝나야죠. Suffer from 몸으로부터 파벌이 가난입니다. 사람들이 가난으로부터 고통받는. 4번입니다. The square. square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각형이라는 뜻이죠. 관계부사가 역시 나왔습니다. 가로채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났어.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됐죠? 그 사각형 왜요? 관계부사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앞에 명사가 있을 때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은 살해당한 이제 이게 동사 다로 끝나야 되겠죠? 지금 평화로운 장소이다. 5번 갑니다. 많은 친구들 ran입니다. ran 달려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게 only to 부정사죠. only to 부정사 해석 어떻게 한다? 결과,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요. 달려가서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역까지 달려가서 발견했다. 자, 주어동사가 나왔죠. 이게 주어죠. 기차가 떠나고 있는 것을 오니 투부정사 고등학교 과정에서 엄청나게 쇠가 빠지게 많이 허버지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5-1로 갑니다. 많은 사람 여러분, ing요. 동사가 아니라고 했죠. 사랑하는, 여행하는 것을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를 달려가서 여기까지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기차가 떠나고 있는 것을요. 5하고 5-1은 문장이 같은 문장의 형태입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도 여러분, 비록 뭐뭐 일지라도죠. 우리 비록 뭐뭐 일지라도 여러분, 4개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시작. No. 도우가 들어가는 all도. 도우가 들어가는 even도, even이 들어가는 even if까지 이렇게 네 개가 있다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접속사가 나오면 우리는 여러분 동사를 찾아야 됩니다. 동사를 못 찾는 여러분은 봉사. 이게 동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해석을 이렇게 접속사에다 이렇게 때려 맞추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ing로 시작했네. 보내는 것은 아름다운 꽃들을 to 누구누구에게. 나의 와이프에게. 오늘 birthday. 그녀의 생일날. 정말로 쉬울 지라도 이렇게 I do it 나는 쉽지 않을지라도 I do it 나는 합니다 날마다 와이프가 엄청나게 예쁜 갑습니다 아닙니다 예쁜 건 3년 갑니다 여러분 와이프가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가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 이 페이지입니다 자, 이 페이지죠 The 신사 그 신사는 자, 명사대 전면구죠 On the street 거리 위에 있는 현재 완료 해석은 동사, 현재 완료는 have plus pp, has plus, 동사 과거형으로 한다고 했죠. 원했습니다. 내가
수리하는 것을 그 차를 관계대명사 나왔네. 부서진 바위 뭐뭇에 하여 어린 아이들에 의하여. 자,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관계대명사 가로채야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요. 여러분, 우리 기초 구문독해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기초 구문독해 심화까지 해갖고 이러면 관계대명사 지금까지 몇 개나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10개? 30개? 50개? 100개? 1000개? 제 생각은 1000개는 아니더라도 한 500개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충분히요. 지금까지. 한번 시간이 있으면 한번 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PT 기초 구문독해를, 심화를 공부해 보신 분이 한번 세가지고 훈련업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다라고. 자, 갑니다. 2번. 그 신사는 그 거리에 있는 원한 다그 부서진 차 가. 자, 여기 전명구가 들어갔잖아. 어디 어디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수리되어지기를 바이 미 나에 와요.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 2-1로 갑니다. 관계대명사 나왔네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아따, 이 투고 동사 아니다고 나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죠? 이까지죠. 동사가 이렇게 가잖아. 그죠? 그다음에 전명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전명구는 금방 이렇게 수식, 어디 어디 있는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어메, 관계대명사 또 나왔네. 봐봐요. 지금 관계대명사 지금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 했죠. 관계대명사. 여기서 하나 했잖아요. 하나. 어? 그냥 뭐 여기 둘. 그죠? 여기 셋. 그 다음에 여기 네 개. 또 나오나? 이렇게. 네개 지금 나오잖아, 이 문장. 문장? 지금 네개 보는데 여기서 네개 나오잖아.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죠? 자, 2-1로 갑니다. 해서, 그, 신사. 원하는, 가는 것을, 나가는 것을, 여기서 원합니다. 어? 그 부서진 차가, 어디야? 그집 안에 있는 수리되어지기를 by the children. 그 아이들에 하여 좋아하는, 수리하는 것을 기계를. 됐나요? 3번.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네, 여러분.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면 해석 어떻게 해요? 동사의 원형. 뭐뭐? 해라.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해석 어떻게 해요?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은. 자, ing로 시작하면? 뭐뭐? 하는 것은. being이나 to be로 시작하면? 뭐뭐시? 되는 것은. 머리에 기억하시고요. 읽어라. 그러한 유용한 책들을 끊어야 되겠죠? 네가 가진 명사? 명사. 끊어야 되겠죠? 누누이 말했잖아요. 목적격 생략이잖아요. 너의 집에. 아, 명사 대항이 동사 아니다니까. 보이는 comfortable 편안하게 보이는. 다시요. 읽어라. 그러한 유용한 책들을 네가 가진 너의 집에 보이는 편안하게. 4번입니다. 그 female instructor 그 여자 강사는 끊어야 되겠잖아요. I had met 내가 만났던 관계대명사 또 가르칠까 이렇게요. 알아야 되겠죠. 명사 명사 나란히 못 쓰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됐죠? 그 여자 강사, 내가 만났던 동물원에서 어제 매우 실망스러웠다. 됐습니까? 8번 갑니다. 7번이네요. 자, The bookcase, 그 책장은, 여러분 이게 놓여있다, 누워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워있다, 사물은 놓여있다가 되겠죠. 그죠? 놓여있는 그집 바깥에, out of, 뭐뭐스 바깥에. 아, heavy. 무겁습니다. 운반하기에. 그렇죠? 이때 나오는 have가 여러분 일반 형사, 일반 형사 뒤에 나오는 to be 형사는 뭐뭐 하기에, to be 형사 앞에 나오는 for 플러스 목적격은 늙은이가로 해석을 한다라고 그랬죠. 해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 책장은 놓여 있는 그집 바깥에 무겁다. 그 허약한 소녀 car 운반하기에 into 뭐뭐 안으로 그방 안으로 alone 혼자서. 자, 8번으로 갑니다. 그 못생긴 배우는. 그럼 못생긴 배우가 있어요. 많잖아요. 네 대표적인 못생긴 배우가 라미란이, 아, 죄송합니다. 개성파 배우죠. 제가 매우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제 사람이니까 이건 뭐예요? 당연히 누워있는 이래야 되겠죠. 다시 그 못생긴 배우 누워있는 침대 위에 똑똑할지도 모른다. 자, 연습할까요? 베이비 뭐뭐일지도 모른다. 자, 조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비동사가 오면은 여러분 추측의 뜻이라고 그랬어. can not be 뭐뭐일 리가 없다.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다.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뭐뭐 하는 걸 보니, 이해하는 걸 보니, it. 그것을 quickly. 빠르게. 9번 갑니다. as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기 동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as는 두 가지 뜻으로, as가 뜻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두 개만 알으라고. 뭐? 때 때문에. 뭐? 때 때문에. 때.
자, as, 때 때문에로 가죠. either A or B입니다. A, B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소년 그리고 나 둘 중에 하나는 이런 뜻인데 ing 나왔잖아 이렇게. 됐죠? 그 소년 환하게 보이는 그리고 나 둘 중에 하나가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겠죠. 접속사니까 동사를 찾아가지고. 됐죠? 자, 또 나왔네. either A or B 그 그리고 나 둘 중에 하나는 should be punished. 비동사 플러스 PP 벌주다. 수동태는 벌받다. should 뭐뭐야만 한다. 벌받아야만 한다. 3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my parents 끊고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이건 두 번째 동사가 아니다 라고 했었죠. 두 번째 동사는 이거죠.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해석합니다. 나의 부모님은 원했던 우리가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을 격려했다. 우리가 공부하도록 열심히 날마다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그 교수 자, 명사 대 ing 동사가 아니다. 사랑하는 가르치는 것을 사람 삶을 그들에게 영어를 이게 동사잖아요. 시켰다. 응? 학생들에게 complete 끝마치도록 그 일을 자 어떤 일이냐 관계대명사 나왔잖아 이렇게 그가 주었던 그들에게 며칠 전에 3번으로 갑니다.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 medical students, 그 의대생들은 갔습니다. back은 여러분 다시란 뜻이 있어요. 뒤로란 뜻이 있는데 다시로 해석하는 게 좋아. 갔습니다. 다시 그 도시로. 나 where가 있잔 말이야. 왜요? 해석할까 안 할까? 당연히 이거 해석 안 하죠. 왜? 명사 뒤에 나오는 where, 시간 뒤에 나오는 when 해석 안 한다고. 그가 소비했던 그의 휴일을. 4번으로 갑니다. 자, a prospect S는 뭐뭐 의야. 그 남자의 꿈은 아, B2 오랜만에 나와있죠. B2 해석 두 가지.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주어가 이렇게 주로 사 버리면 뭐뭐 하는 것이다. 그의 꿈은 돌보는 것이다. 아이들을 어디에? 고아원에 인. 자, 5번입니다. Plenty of boys. 많은 소년들은 공부하고 있는 수학과 English, 영어를 beside him, 그 옆에서, 매가 동사죠. 현명할지도 모른다. to,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말하는 것을 보니, 영어를 유창하게. 6번 갑니다. The baseball match. 매치는 여러분 성량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시합이 되겠죠. 그 야구 시합은 비동사 플러스 PP네. 취소되어졌습니다. because 뭐뭐 때문에요. 여러분 이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접속사 우리 해석할 때 뭐예요? 동사를 찾아갖고 연결하라니까 동사가 여기 있네. 이렇게. 그죠? 그러면 동사 해석을 이렇게 가야 된다고. 뿅! 이렇게. 그래서 그 선수가 병원에 있는 has not appeared. 나타나다잖아요. 나신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요. 다시 해석해 봅니다. 그 야구 게임은 취소되었습니다. 그 선수가 병원에 있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7번으로 갑니다. because 마찬가지로 여러분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뭐예요? 동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동사를 찾아서 이렇게. 그 because 뭐뭐 때문에 투명사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뭐뭐 하는 것은 거는 것은 그림을 벽 위에 보이기 때문에 흥미롭게 그는 원했다. 하는 것을 그것을 뭐야 이때 그것은 뭐였어 당연히 거는 것을 받겠죠. 8번 갑니다. 자, neither A nor B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부정어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부정어 정리 한번 해봅시다. 거의 멋마지 않다. hardly, scarcely, seldom, rarely, few, little. 지금 여섯 개 정도를 배운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neither A nor B까지 일곱 개. 영어에서 여러분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 여러분? 뭘 부정한다? 동사를 부정한다. 동사를. 됐죠? 그, 그녀 둘 다. 수동이네? 만들었다의 수동은 만들어졌다죠. 근데 부정어니까 만들어지지 않았다. 암기하도록 그 영어 문법을요. 여러분, 영어 문법은 해석이 되고 나서 공부를 합시다. 자, 마지막 9번입니다. 나데이 법비요. 여러분이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죠. 그가 아니라 그녀는. 여러분, 이게 현재 완료 수동이네. 현재 완료 수동. 이렇게요. 들었다의 수동은 들려졌다야. 그가 아니라 그녀가 들려졌습니다. come up. 올라오는 것이
up the stairs. 계단 위로 by me. 나에 의하여. 됐나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한꺼번에 막, 에이, 나는 그냥 오늘 이걸 그냥 한두 달 해갖고 얼른 끝내버리겠다.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급하게 달려가면 빨리 지칩니다. 여러분, 조금씩 천천히 천천히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는 왜 있을까요? 들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왜 있을까요? 여러분, 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은 왜 있을까요? 여러분, 말하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왜 있을까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행복하라고 있는 겁니다. 아우, 멋진 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